하는 1인 음악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하지만 어느새 그 이야기를 나만의 그림으로 펼쳐내고 그 모습들을 상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판소리는 듣고 있지만 보는 음악이라고도 해요. 제가 부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채가요, 춘향이네 집으로 가게 되면 아이고 여보 도련님 이 술 한 잔 잡수시오 하면 사람들은 아무도 이걸 부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술잔, 술잔이라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흥보가를 하다 보면 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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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롱 힐롱 쓱싹툭 다 하면 어느새 사람들은 이 그렇죠 칼은 좀 그렇죠 옛날에는 아마 박을 톱으로 한다고요. 네,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칼로 이렇게죠. 그래 가지고 이 부채가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소품으로 변하는가 하면 굉장히 다양한 풍경을 연출해 주죠. 그러다가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때 고종 때였다고 하는데요. 청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나라의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경극이라든지 다양한 그 외국 그 문물들이 들어왔을 때 그 많은 그 문화의 홍수 속에서 판소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좋을 것 같다. 사랑받기 위한 발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무상극단의 역사가 1962년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는 국립북극단이라는 이름으로 로묘, 로묘, 왜 하필 로묘야? 손도 발도 얼굴도 발다리도 아니잖아? 왜지? 꽃이가 아니 불러도 나나나 이러면서 춤을 추는데 춤사위도 굉장히 한국적인 춤사위가 더불어지죠. 그리고 강강술래 지신밟기를 하다가 로미오 마주친다든지 우리의 전통 연희판의 요소들이 얼마든지 이 창극 안에 녹아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세계인들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우와 이렇게 멋지게 아쪽 대실리를 내 눈으로 직접 만나보리라. 몸종이지만 언젠가 나를 알아봐주는 진실한 님을 나는 만날 거야 하는 그런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